이번 영상은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많아 운동은 물론 일상생활도 불편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과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인류는 사족보행에서 이족보행으로 진화하며 상체의 자유도를 얻었지만 요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족보행은 땀과의 접촉면이 더 작고 척추가 세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리는 디스크, 뼈, 인대, 그리고 척추 기립근, 요방연근, 정력근 같은 근육들이 둘러싸 다양한 역할을 하며 건강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허리를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더 큰 압력이 작용하는데요. 서 있을 때는 하체 근육과 관절들이 체중을 분산시켰다면 앉아 있을 땐 허리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이 나빠지고 요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적으로 요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요통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당신의 허리가 안 좋은 이유는 이상적인 정렬에서 벗어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했고 그 결과 정렬이 깨지며 연쇄적으로 병리학적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이 경우 무작정 시작하는 허리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 척추뼈의 특징부터 봅시다. 사람의 요추는 안정성을 담당하고 다른 척추들과 달리 관절 돌기의 관절면이 견고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제한됩니다. 반면 요추 위에 있는 흉추가 상체의 회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흉추의 가동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회전이 발생하면 회전력이 요추에 전달되고 정렬이 깨지며 요통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젠 요통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요통을 개선시키고 허리도 건강해질 수 있는 맨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척추의 신전입니다. 요통이 있다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이나 염증으로 인해 허리 경직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허리를 펼 때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펴는 동작이 디스크의 위치를 앞으로 밀어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낮은 강도로 진행해줄 필요가 있죠. 엎드린 채로 팔꿈치와 손바닥은 바닥을 짚어주고 머리는 바닥에서 주먹 두 개 높이에 위치해주세요.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진행하시고 통증이 없다면 손을 조금씩 가슴 쪽으로 짚어주며 팔꿈치는 바닥에서 떼 일자로 펴주세요. 상체를 천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통증이 없다면 한 발씩 허벅지를 바닥에서 띄워주세요. 코 활성도를 더 높이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 동작을 20초씩 유지, 30초 휴식하며 3세트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힙브릿지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골반과 허리를 연결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의 부담을 하체로 분산시키는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굽혀줍니다. 발과 무릎을 골반 너비로 두고 바닥을 밀어 골반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상체를 엉덩이에서 더 멀리 보내주는 동작은 엉덩이의 부하를 높이고 신체 불안정성을 높여 엉덩이와 코 활성도를 더 높여줍니다. 이 동작을 20회 반복, 30초 휴식하며 3세트 진행해주세요. 마지막은 버드독입니다. 버드독 자세는 네 발 자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척추 저항을 크게 낮춘 상태로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힘을 키워주는 동작입니다.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이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대각선 위치에 팔과 다리를 동시에 올려주세요. 바닥을 지지하는 힘이 줄어들며 신체가 불안정해지는데요. 이때 골반이 좌우로 이동하거나 회전되지 않도록 허리가 젖혀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팔, 다리를 올린 상태로 팔은 내전, 다리는 외전해 보세요. 신체가 더욱 불안정해지며 척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코 활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동작은 15회 반복, 30초 휴식하며 3세트 진행해주세요. 요통을 느껴봤다면, 요통이 걱정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허리 건강이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